도심형 주행에 최적화된 혼다의 뉴 CR-V는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연비와 동력 성능을 높였습니다. 혼다 코리아는 오늘 용산전 시장에서 더욱 새로워진 모습의 뉴 CR-V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뉴 CR-V의 외관 디자인은 혼다의 디자인 기조인 익사이팅 H 디자인을 바탕으로 전면부의 HID 헤드램프와 프런트 그릴에서 굵직한 선을 강조해 당당한 존재감을 배가시킨 모습이었습니다. 프론트와 리어 범퍼에는 컬러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했고 로어 플레이트로 보다 넓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살렸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넓은 헤드룸 공간과 대용량 센터 콘솔, 그리고 리어 시트 뒤편에는 1053L라는 동급 최고 수준의 적재 공간을 확보해 탑승객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운전석부터 센터 페시아를 지나 조수석까지 우드 그레인과 크롬 디자인으로 꾸며져 한층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추가된 다양한 성능 중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는 스마트폰 연동 디스플레이 오디오 기능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이나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차 내부 센터 페시아 화면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뉴 CR-V는 차체 구조와 서스펜션을 새롭게 개선해 핸들링과 안전성도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69개에 달하는 바디 부품을 변경해 충돌에 특히 강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동력 성능 부분에서는 혼다의 차세대 파워트레인 기술인 어스드림 테크놀로지로 개발된 2.4L 직분사 엔진을 적용했습니다. 새로운 엔진을 통해 연비는 이전 모델 대비 약 12%, 최대 토크는 11% 높아졌고 연비 효율과 친환경 성능 역시 향상됐습니다. 특히 친환경 성능 구현을 위해 적용된 친환경 이콘 주행 모드는 연비 향상을 위해 차의 엔진 출력과 에어컨 절전 등을 조절해줘 운전자들의 편리한 경제 운전을 돕습니다. 새로운 엔진을 장착을 하고 무단 자동 변속기가 역시 장착이 돼 있어서 동력 성능과 연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연비의 경우에는 약 12% 정도 개선된 게 우리 그 CR-V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그 CR-V는 연간 한 1,500대 정도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역시 저희 혼다 코리아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지금 그 2천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대가 넘은 한국 시장에서 고객들의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모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투입을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 CR-V는 기존 모델에 비해 파워트레인과 각종 편의 사양을 업그레이드 했으면서도 별도의 인상 없이 3,790만 원이라는 가격을 고수해 경쟁력을 확보했는데요. 혼다의 월드 베스트셀링 모델로서의 위상을 한국 시장에서도 지켜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